저희를 두고 하는 말 같죠? 네, 맞아요. 결국 저희같이 작은 사람들한테 덤비지 말라는 얘기겠죠? 아니요. 본슈어,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 문화소통 배움터의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면서도 또 열심히 노력하면 알차고 단 열매를 맺는 희망이 있는 속담으로 시작을 해서 사자성어까지 소녀와 함께 익혀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 코너를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매번 에피소드 때 우리가 속담 두 개하고 사자성어 하나를 하면은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죠. 그 속담은 그 속담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네, 티끌 모아 태산이다. 티끌은 먼지처럼 작고 하찮은 단위를 의미하고요. 태산은 커다란 산을 의미하죠. 그런데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든다는 건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써라. 그렇게 해서 편하게 쓰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동서양이 동일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어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Many a little makes a mickle.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단위. 즉, 큰 덩어리를 이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좀 올드 패션, 너? 네, 들어보지 못한 미클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미클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아. 그래서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Every drop counts, every little bit helps. 작은 물방울 하나도 중요하다.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돈을 쓰지 말고 저축하라는 의미에서 사용했던 티끌 모아 태산이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모금을 할 때 자주 듣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예전보다는 살림이 나아져서 내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는 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일에 마음이 더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살비가 각박했을 때보다도 요새 좀 주위가 나아지니까 주위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서로를 돕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소녀가 조금 전에 작은 물방울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영어 표현을 해줬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낙순물이 대토를 뚫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생각나면서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맞나 좀 봐봐요. 네. 네. Constant dropping wears away a stone.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Alright. 이제 자신감이 늘어가요. 네. 네, 나쁘지 않고 그 네. 표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보다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Falling droplets of water will carve a stone.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요. 어쩌다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꼭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는데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소냐, 이런 말 잘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는 네. 많이 들었죠. 그래요? 자, 그 표현은 우리 영어로 어떻게 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은 고추가 맵다. 교수님이나 저나 이 표현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표현은 결국 사이즈가 작다고 너무 넘보지 말아라 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게 더 강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딱 저희를 두고 하는 말 같죠? 네, 맞아요. 고추는 한국 음식의 매력을 더하는 재료로서 이런 표현은 먼저 직역을 해줬으면 합니다. 음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Small peppers have more sting. 그런데 이 표현으로는 의미를 전달하기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표현을 덧붙여주면 아주 좋겠죠? 네. 그래서 It means don't judge anything by its size. 그러면 사이즈 얘기 나왔으니까 사이즈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 더 살펴볼까요? 궁금해요. 제가 작아서 좀 큰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어요. 네. 네, 교수님 선물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기억에 네. 남는 선물 혹시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선물 하면은 제가 늦게 결혼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마흔에 결혼할 때 받은 결혼 반지. 우와. 네, 아주 작은 박스들은 아주 간결한 네. 결혼 반지였지만 정말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가 크고요. 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준 거였는데 제 생일날 제자들이 제 이름을 갖고 최정화를 삼행시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나중에 그 삼행시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려줄게요. 네. 예. 영어로 값진 선물은 주로 작은 상자에 담겨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교수님의 예에 딱 적절한 그런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Good things come in small packages. 이 외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도 있죠.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렇게 책의 가치를 그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이지만 사실 책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 얼굴, 차림새, 이런 인간의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덩치가 있는 사람이 아주 체구가 작은 사람을 위협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Pick someone your own size. 너와 좀 비슷한 체격을 골라서 싸워라.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저희같이 작은 사람들한테 덤비지 말라는 얘기겠죠? 아니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프랑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한 명의 아이를 세 명이 못 살게 구니까 선생님이 와갖고 막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을 놓고 세 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서양에서는 그 크기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사람 수라든가 체격이라든가. 그래요? 네, 그러네요. 좀 그런 느낌이 네.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수원이랑 저랑 둘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현이 정말 많이 있는 거 오늘 참 재밌게 배운 것 같아요. 소냐랑 이렇게 여러 표현을 배우다 보니까 또 저의 영어 실력, 또 시청자들 모두의 영어 소통 능력이 아주 엄청난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럴 때 일취월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일취월장,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일취월장. 일취월장은 하루하루 성취한 것이 한 달이 가면 커다란 수확이 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빠른 속도로 알아볼 수 없게 발전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학업 성적이 일취월장했다. 또는 교수님의 수영 실력이 맞아요. 일취월장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Rapid progress, leaps and bounds.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Ever since he changed schools, he has made rapid progress. Ever since she got a new instructor, she's made leaps and bounds.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취월장이라는 표현에는 사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것을 획득한 것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생각나는 표현이 예, 있는데요. 알려주세요. 네. 예, 저는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사실 어떻게 혼자 그 오랜 시간을 오로지 뛰기만 하는지요. 그래서 마라톤 뛰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물론 뛰기를 하게 된 취지는 다양했지만 일단 뭐 머리가 맑아진다 아니면 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은 어떻게 그먼 거리를 뛰냐고 물었을 때 들은 표현입니다.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즉,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갖다 놓기. 너무 기발한 생각 정말 아닌가요? 기발한 생각이네요. 사실 힘을 들여서 뛴다는 생각보다는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갖다 놓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과정을 오래오래 하면 그게 바로 장거리 달리기가 되고 결국 마라톤까지 뛰게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그 바로 말. 일취월장 아닐까요? 맞아요. 정말 그말 너무너무 와닿네요. 네. 정말 우리 소녀랑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을 어떻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교수님의 대단합니다. 도움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또 오늘도 많이 배웠는데요. 배운 표현들 정리해 볼까요? 네. 티끌 모아 태산이다. Every little bit helps. 작은 고추가 맵다. It means don't judge anything by its size. 일취월장. Rapid progress, leaps and bounds.
정말 오늘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소냐 정말 고마워요. And to my English dominant friends out there, I hope this was helpful. 네, 우리 또 다음에 만나서 또 많이 재미있는 표현들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비안또.